하이 여러분들, 조입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머나먼 전남까지 오게 되었는데요. 세계 악성 외래종인 바로 미국까지를 퇴치하러 오게 되었습니다. 지금 3월 말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날씨가 춥지만 이 친구들이 과연 활동을 할지 우선 겸사겸사 볼 겸 온 김에 많이 잡아가다가 퇴치를 하고 저도 한번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et it. 와. 근데 우선은 수심이 굉장히 좋네요. 미국가재를 지금 좀 이른 시기인데 한번 퇴치해보겠다고 한번 왔습니다. 지금 물이 좀 낮고요. 이쪽에 한번 찾아볼게요. 어, 여기 물고기는 있네. 너 뭐니? 피네미니? 어, 탱고하네. 와, 근데 여기는 딱 봐도 되게 많겠다. 있으면. 여기 있으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여기. 살기가 너무 좋은 곳인데? 오케이. 와, 야, 이렇게 추운데도 나와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활동성이 없네. 오히려 잡기는 개꿀일 것 같은데? 그렇죠. 얘네가 추워서 나오긴 했는데 날이 낮에는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막내 빨리 열어줘. 아, 미안해. 미안해요, 형. 잠시만 여기 넣어주세요. 넣어. 바다. 퇴치입니다, 여러분. 어, 여기 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여기 이번에 제가 잡아볼게요. 어, 좋아요. 암컷이라서 이런 애들. 뭐야? 얘네 활동성이 없어요. 아, 편하네. 근데 얘네들이 보통 알을 200개에서 300개 정도 낳기 때문에 지금 얘네 한 마리 잡아놓으면은 한 300마리 대치? 예, 아, 그렇게 계산하면 많이 잡은 거죠. 그러니까 산란하기 전에 잡아야 돼요, 지금. 어, 여기도, 얘도 암컷이다. 좋아요. 암컷을 많이 잡아놔야 돼. 얘네가 야행성이라서 낮에도 있긴 한데 밤에 이렇게 잡으러 온 게 좋아서 저희가 지금 10시, 11시 됐나요? 지금 한 11시 됐습니다. 네, 그 시간인데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영상 10도 정도밖에 안 됐는데도 이 수온이 낮은데도 활동을 해요. 이게 우리나라에 적응을 해가지고. 아, 그리고 미국가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흙바닥에 구멍을 내가지고 논뚝이라고 하죠. 그런 데에다가 구멍을 내가지고 동면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직접 손으로 잡아본 적도 있고 한데 우선은 이쪽 위쪽으로 갈수록 물살이 세져가지고 많이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 근데 딱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약간 보이세요? 약간 이런 광경이에요. 그리고 클라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친구들은 거의 15cm 이상까지도 성장을 하고요. 와, 이거 뭐야? 이거 뭐지? 뭔데 이게 왜 이렇게 크냐? 빵! 오! 도망갔다. 와, 이 친구 뭐야? 와, 이렇게 물살이 센데 이거. 그 조개 여기 살고 있네? 이렇게 유속이 빠른 데도 있어. 야, 우리나라에서 담수 조개, 민물 조개이고요. 이제 납자루 이런 친구들이 여기다 보통 산란을 많이 하죠. 근데 퇴치하는 목적이니까 집중할게요. 우선은 야간에 탐사 위주로 나왔었는데 이쪽에는 이제 확인이 되어가지고 좀 잡아보고 내일 낮에 이제 족대로 굉장히 많이 잡을 겁니다, 이게. 뜨덕거든요? 와, 뭐야? 위에 꼼지락꼼지락하죠?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게 생태교란종이라서 그렇지 좀 마음이 안 좋네. 마음이 안 좋은데 어쩔 수 없죠, 이거는. 퇴치해야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이거 확실히 생태교란종이라서 사육이나 뭐 유통 이런 거 절대 안 됩니다. 어, 여기 있네. 여기. 그 잡으라면서 뭐니? 왜 잡아? 아, 왜 흘러가가지고. 오케이. 놓칠까봐. 어쨌든, 완료. 야, 이거 뭐 1분에 한 마리 꿀로 잡는데, 여러분? 아, 여러분들 그 미국가재가 정력. 근데 확실한 거는 잔잔한 데 더 많아요. 한발 있습니다. 이거는 걷어서 버리죠. 근데 여기에 만약에 미국가재 들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 빼야지. 이득. 어, 있다. 진짜 있어요? 어, 여기 한 마리 꿈지락거리는데? 어, 진짜 있어요. 그죠? 진짜 있네. 빼볼까요? 예. 네. 진짜 이거 그냥 버리고 간 것 같은데 위에 너무 건조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버리고 간 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힘든 거는 막내가 하는 거거든요. 아, 리발. 어우, 야, 물고기 맞네. 이게 납자루죠. 각시붕어인가? 각시붕어 같은 느낌인데? 어우, 나온다. 한 마리 나왔어요. 어, 얘 뭐야? 어, 동사리 아니에요? 어, 뭐야, 얘. 얘 이렇게 충충해? 우선 동사리랑 납자루. 이건 놔줄게요, 여러분. 네. 자. 조심인가? 어, 놔주는 거 처음 봤어. 어, 거짓말. 납자루 다 나. 어, 여기 줄 새우도 있어요. 어디요? 여기. 어, 그러네. 줄 새우. 야, 이 새우, 어우, 가, 꺼져. 자, 여러분, 일단. 암컷 한 마리. 여기 물고기 여기 앞에 한 마리. 어, 납자루. 각시붕어. 각시붕어. 자, 여러분, 그래도 한 마리 건졌습니다. 야, 근데 다 암컷이에요. 이게 참 다행이에요. 그죠? 와, 이게 깊다.
여기 물살이 세요. 여기 꼈어, 여기. 어, 그러네. 어, 얘 수컷이다. 여기도 있다. 어디? 어, 어. 새끼. 어. 잡아야 돼요. 여기 있어. 빨리. 여기, 이쪽으로 들어갔어요. 우선 얘 큰 애가 여기 있어요. 와, 얘 뭐야, 수컷이다. 두 마리다. 두 마리네. 나이스. 오케이, 와, 얘도 포란했네. 아, 어, 둘 다 포란했어요. 와, 여러분. 야, 이거 합치면 한 800마리 되죠? 예, 네, 아유. 하면서도 착잡하네.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진짜. 아유. 여러분들 좋게 그냥 생각합시다. 어, 여기 있다. 자, 들어가. 여기 찾았다. 새끼? 찾았다. 오케이, 새끼 한번 보여주세요. 새끼는 색깔이 다르네요. 예, 네, 새끼 때는 발색 잘 안 나오고, 어느 정도 크면 나오고요. 가재라고 의심하실 수는 있는데, 가재는 여기 사진에 보이는 거.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는데, 이제 가재나 새우들은 엉덩이 꼬리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와, 크네. 얘 진짜 큰데? 얘는 포란 안 했어요. 얘 암컷? 아, 수컷 같은데요? 아니, 암컷 아니에요? 아, 까먹었다. 클라키는 또 다른데. 제가 요즘에 공부를 할 땐 까먹었어요. 오케이. 닫아. 보시면요, 이 물고기가 되게 많거든요? 무슨 친구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휴, 납자르구나. 어휴, 가라. 애들이 막 파고 들어가서 이런 데도 가끔 해주면 좋아요. 아, 참지 못하겠다. 손 넣어서 만져야지. 오! 오! 아, 차가워요? 아, 차가워가지고요. 와, 이거 비싸네. 아, 유혈목인 줄 알았어. 유혈목이가 어떤 거냐면요, 꽃뱀이라 불리는 친구인데 우리나라 토종이거든요. 여기 사진에 보이는 친구고 독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깊숙하게 물리면 독에 감염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상류 쪽은 저희가 본 쪽은 거의 다 올라가 봤는데 잘 안 보이고 물이 세가지고 별로 없는 것 같고 하루 내려갈수록 많을 것 같거든요. 내일 오전에도 할 거긴 한데 그래도 내려가면서 더 찾아볼게요. 여기까지 걸어가면 나오네. 여기도 있어요, 여기. 와, 이거 보이시죠? 여기 또 있네. 내려가면서 여기 한번 싹 쓸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여기 치가지가 또 있어가지고 매년 나오긴 할 건데. 야, 이게 와, 금방 잡았네. 진짜 너무 금방 잡았네. 자, 여러분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서식을 한다는 자체가 우선은 안 되는 거고, 이 친구가 이제 생태계 교란종이라는 뜻이, 이 친구들이 먹어 해치우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우리나라 토종들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이제 먹이 사슬이 조금 변형이 되는 거죠. 바뀌고 안 좋아요. 야, 벌써 이렇게 많아요. 와, 얘 암컷 진짜 크다. 지금 오래 안 잡았거든요. 근데 이 정도면은 제 생각에 한 100마리는 잡지. 아, 진짜 100마리 잡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진짜 최대한 많이 네.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얘 한 마리 또 나왔네. 오케이. 아, 얘 가지고 리젠이 되네. 계속 어디 숨어 있다가 나와요, 저희가. 그러니까요. 아, 그래도 많이 했다. 아, 그래도 이 아밤에 열심히 왔는데. 그러니까 수고했네요. 이 정도면 그나마 좀 뿌듯하네. 애들이 막 이런 데 사이에 막 숨어 있단 말이에요. 애들이 땅을 잘 파는 가재로 유명하기 때문에 세계 100대 악성 외래종 중에서 이 미국 가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얘네들이 먹을 것도 없는데 여기서 왜 나왔냐고 하시는데, 얘네들이 먹을 게 없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나뭇잎 있죠. 가재들은 낙엽도 굉장히 좋은 먹이가 돼요. 그래서 바람에 휩쓸려온 나무 껍질이나 나무 또는 나뭇잎만 먹어도 얘네 오랫동안 잘 살 수가 있어서 이 시기에는 먹을 게 없어도 여름 가을철에 많이 먹어둔 걸로 동맹을 하고 이 시즌에는 작은 유기물만 섭취를 해도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거고요. 또 온도가 저온이다 보니까 활동력이 좀 떨어지지만 그래서 활동력이 떨어지고 소모하는 것도 좀 적어서 더 오래 잘 버티는 것도 있어요. 와, 야, 뭐야? 자, 여기 남생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거북이 종류가 딱 남생이 토종 거북이 딱 한 종류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천연기념물 453호 이제 보호종 2급으로 멸종위기 2급으로 와, 주의해야 됩니다. 와, 절대 만져서는 안 되고. 만져도 안 돼요? 네, 천연기념물이라서 그냥 촬영만. 야, 와, 진짜 크네. 귀한 거 같네요. 그 무럭 자라라. 야, 미국까지 많이 먹어, 알았지? 여러분들, 남생이 끝으로 야간 탐사는 종료를 하고요. 그래도 많이 잡았죠? 한 20마리 넘게 잡았죠? 아, 이 정도면은 처음 온 거 치고는 그래도 좋은 수확인 것 같아요. 와, 이거 보세요. 이 정도가 나왔어요. 얘네가 지금은 이렇게 안 움직이고 막 해도 나중 되면은 자연 생태계에서는 굉장히 포식자라는 거. 얘네 이길 자가 없죠? 거북이 빼고는 없겠다.